최종 우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. 바로 그 주인공들을 공개합니다. 우승의 영광을 향해 함께 달려갈 다섯 팀의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. 그리바이다! 어, 미쳤다. 화이팅, 화이팅! 얼마나 떨릴까. 아, 또 얼마나 신기한 사람들이 많을까. 100명의 예약자들은 오늘도 또 한 번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요. 불안한데? 뭐길래? 아, 떨린다. 진짜 떨려. 오늘의 2차 미션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지금 공개합니다. 어? 네? 99대 1? 지금 뭐야? 100명의 예약자들이 받게 될 운명은 단 99초 안에 결정됩니다. 99초? 아, 너무 짧다. 노래 잘못 고르면 전주 듣다 끝나는 거야. 다섯 팀의 프로듀서가 매력적이지 않은 무대라고 판단이 들면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. 한 팀 혹은 두 팀의 취소를 받으면 예약 합격. 참가자는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이어부를 수 있습니다. 세 팀의 취소를 받게 되면 즉시 탈락. 노래 반주가 끊긴 채 바로 이 무대를 떠나야 합니다. 부른다고? 99초도 다 안 준다. 아, 너 서로 울 것 같은데. 한 팀의 취소도 받지 않게 된다면 우선 예약! 실력을 입증한 결과로 이후 무대를 다 함께 즐기는 싱얼롱 타임을 갖게 됩니다. 올패스네, 올패스. 또한 지금 참가자 100명 앞에는 리모컨이 하나씩 있습니다. 이 리모컨은 참가자의 취소 버튼입니다. 우리도 취소할 수 있어? 참가자 한 명이 무대를 하는 동안 나머지 99명의 참가자들이 취소 공격을 하게 됩니다. 야, 도가다 도개. This is competition. 이럴 줄 알았어, 엠넷 또. 겁나 늘 것 같은데, 좀 이따가 이제. 참가자 99명의 취소 공격으로 다섯 팀의 프로듀서는 심사 결과를 바꾸게 될까요, 아닐까요? 그 노래 부른 사람은 네. 더블로 압박을 받는 거죠. 좀 더 피치는? 2차 미션의 스페셜 룰을 공개합니다. 뭐 또 있어? 이놈들 아주 그냥 작정을 했고. 바로 VS 패스. 팀 프로듀서는 취소 탈락한 참가자를 이 VS 패스로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. 그냥 아쉬운 사람한테 사용하지 않을까? 우리 팀의 색깔인데 어? 취소다. 그러면 써야죠. 엠넷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 VS! VS!